뭐 하려고? 이 엽떡 신메뉴. 뭐야? 지금 엽떡 없잖아. 예, 얘는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 엽떡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엽떡 맛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이제. 아, 됐고 코빅 따라하지 마. 메뉴 뭐야? 오뎅 튀김, 오징어 튀김. 얼마야? 오뎅 15개 2,000원, 오징어 1개 1,000원. 비싼데? 엽떡은 어디 갔어? 이거 신메뉴니까 이것만 시켰는데?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아니 왜? 장식만큼 이뻐 보이건? 엽떡 국물에 찍어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엽떡 맛이야.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싶어갖고 튀김만 시켜봤는데 뭐 나보면 간장 찍어 먹고 라면에 넣어 먹고. 아 듣다고. 애초에 라면에 오뎅 넣어 먹을 생각하고 시켰네. 예리한 놈. 먹어봐. 오징어 튀김하고 오뎅 튀김이요. 맛은 어때? 오뎅부터. 야, 이렇게 먹으니까 오징어 씹는 것 같다. 밀가루 맛이 세? 어육 맛이 세? 밀가루 맛이 세. 오징어 튀김은? 겉에 튀김옷이 전분인 게면 쫀득쫀득하고 안은 촉촉해. 개당 1,000원 할 만한 맛이야? 오징어 튀김이 안만 맛있어 봐라. 개당 1,000원은 비싸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엽떡에 허니콤보가 제일 맛있더라.